예, 안녕하세요. 노기입니다. 예, 오늘은 네크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86레벨이고요. 잼잼 세나토로 돼 있는 거 보니까 원래는 잼을 담을 수 있는 담는 창고 캐릭이었는데 네크로를 키웠나 보네요. 원래 이 계정도 8개 계정이 다 있었는데 죽은 건 아니에요. 캐릭터 두 개가 없어져 있는 거는 계정 정기적으로 계정을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로그인을 안 해가지고 두 개가 사라졌습니다. 예. 안타깝네요. 어떤 캐릭인지 기억도 안 나요. 예. 한번 캐릭터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민첩은 63까지 뭐 템으로 올린 것 같고요. 힘은 84. 그리고 템으로 다뭐 참이나 템으로 이렇게 맞춘 겁니다. 그리고 생명력은 389, 에너지는 63. 라이프 1442에 마나는 614. 아, 레지야 뭐 포이즌이 좀 떨어지네요. 예. 그리고 장비는 뭐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샤코, 투스킬 상승에 모든 능력치, 라이프 마나 증가, 모든 저항력, 데미지 감소, 그리고 매찬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를, 탈갑을 입었어요. 탈갑하고 탈벨트에서 레코드 플레이트, 레지랑 마법 데미지 감소, 그리고 매찬도 붙어 있어서 그리고 세트를 착용하면 매우 빠른 캐스팅이 가능합니다. 저주도 빨리빨리 뿌려야 되니까요. 예, 매우 빠른 캐스팅 있으면 좋죠. 예. 그리고 거기다가 매직 찬스도 있으니까 저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20 민첩을 주고요. 딱히 민첩을 안 올려도 뭐 어느 정도 민첩도 올라갈 수 있죠. 예, 그리고 데미지를 만화로 흡수, 37% 데미지 만화로 흡수, 예. 급사를 안 당하기 위한 나름의 전략. 그리고 매찬.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제일 키포인트 같습니다. 그리고 트로피는 저주랑 투 매크로 센서, 네크로맨서 스케일 올리는 거. 그리고 나름 이거 공격 저지 성공률도 좋아요. 그러니까 블럭도 72%, 예. 울 저항 59, 해서 예, 레지를 담당하고 있고, 아뮬렛도 그냥 원 레크로 스킬인데 매우 빠른 캐스팅 속도 증가 때문에 이걸 쓰고 있습니다. 레지도 콜드 레지가 어느 정도 받쳐주기 때문에 예, 요거 선호하고 있고요. 윈드 같은 경우는 소환 스킬, 원더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네크로 스킬 1레벨 상승입니다. 더 좋은 게 있긴 하지만, 이게 조폭 네크이기 때문에, 소환에 올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매우 빠른 캐스팅 속도 증가도 좋고, 저는 매우 빠른 캐스팅 속도 증가 굉장히 좋아해요. 예. 뭐, 소서도 그렇고, 캐스팅 속도 증가 없으면 취급 안 합니다. 요거는 이제 저주 트라몰 클러스 헤비 브레이서 저주인데 캐스팅 증가랑 저주 붙어 있어요. 아 근데 뭐 이게 트라몰 웡이 하나 더 있는데 요거는 제가 전에 보관을 했던 요거, 예. 그렇게 좋진 않죠? 예, 지금 결실 낫습니다. 예. 완드 맞네요, 완드. 소환 스킬이, 뭐, 잡다한 거 많이 있는. 근데 이게 또, 개인적으로는 매번 빠른 캐스팅 때문에 저는 저걸 더 선호해요. 이게 더 좋아 보이긴 하는데, 이걸 쓸게 되더라고요, 저는. 투레크로 스킬도 있습니다. 가질 건다 가지고 있네요, 그래도. 이것도 리치 완드도 있고.
아무튼 뭐다 이것저것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링이 구려요. 매우 빠른 캐스팅 속도. 별로 없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별거 없습니다. 샤크스킨 부츠는 뭐 달리기 말고는 볼거 없고요 지금. 예. 뭐 민첩 라이프 뭐 근데 야, 이거 민이 필요한 장비가 있나요? 다 흰발인 것 같은데 이 장비. 50. 이게 84예요. 이게 힘이 좀 필요해요. 네, 민이 필요한 장비가 없는데 이걸 끼고 있네요. 이걸로 바꿀까? 아, 이건 더 구려요. 네, 한번 그러면 매크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네. 저는 아머나 버프 계열을 항상 F7로 놨던 기억이에요. 네. 키도 기억이 안 나네. 뭐야, 챔피언이야? 아, 그냥? 만화 앵꼬다. 이제서야 마이트 오라 켜주네. 느리다 느려. 옆에도 있네? 저 뭐야? 옆에도 있어? 옆에도 뭐가 있었네요. 메이든 스피어. 아, 하나 나왔네, 하나. 노가다, 옛날 노가다는 진짜 이런 속도로 안 했는데. 딱 보고 없으면 바로 그냥 종료하고 다시 막 그랬는데. 아, 용병 장비를 그러고 보니까 용병도 뭐, 아, 나저 이거 많이 썼어요. MM 오버엑스를 구해야죠. 그게 문제지. 오버엑스를 필요 구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MM 두개 박아가지고 핏발개 하고 그냥 열심히 싸우도록. 14 라이프니까 죽지 않아요, 웬만해서는. 탈, 이게, 어, 이거 탈 아니네? 탈감 아니네? 투스킬 3, 10 라이프 획득. 어, 나름 괜찮은 건데 잘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뭐 나쁘지, 지금 딱 봐서는 나쁘지 않네요. 예, 그리벨은 이제 만화를 같이 빠니까. 근데 이거 만화는 같이 못 빨지만, 아, 아까 포이즌 노바 터진 게 이것 때문이구나. 아, 얘가 이런 거를 용병용으로는 좋네요. 올레지 15에 힘, 생명력, 에너지, 원거리 공격 방어, 그리고 매우 빠른 회복 속도 증가. 스톤,
네, 스케럽 하스크로 만들어진 스톤입니다. 방어가 2467. 거기에 이제 에테리얼이라 수리불가 아이템에다가 이렇게 만들었네요. 용병용으로는 훌륭하네요. 탈값이 877이니까. 쓰레기 스피 하나. 갬블 한번 해볼까? 링이 진짜 구리거든요. 링이 너무한 거 아니냐 싶을 정도로. 이게 메인 계정이 아니라 서브 계정이라. Good morning. 예전에 제가 서브 계정이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이거. 예, 화면이 좀 작아가지고 좀 마우스 클릭질이 힘들다는 점. 진짜 800, 600만큼 화면이 보여요, 지금. 하나만 더딱 8개만 사야죠. 뭐 돈도 얼마 없네요. 짠, 과연. 짠, 쿵짝짝, 쿵짝짝. 아이씨. 욕 나오네. 뭐, 원래 다 그렇죠, 뭐. 참을 팔았다, 이씨. 젠장. 저 클릭이 안 돼서, 아, 여기 들어가 볼까? 별로 좋아하지 않는 곳이에요. 여기 너무 즉사 수준의 센 놈들이 많아서, 센 놈들이 아니라, 잘못될 뻔했네. 얘네들 위험해요, 매우. 야, 느리고, 뭐야. 연결이 끊어졌네. 그냥 연결이 끊어졌어. 빨리 생존 여부를 확인해야지. 아, 죽진 않았겠죠. 아, 예. 일단 연결이 끊어져가지고 생사 여부 확인은 뭐별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는데 당황스럽네요. 예, 그 오늘은 네크로 아까 일단은 보여드릴 건다 보여드린 것 같아요. 센터로드님이 요즘에 네크로 열심히 하시던데, 저도 기회만 되면 다시 레저렉션으로 플레이를 하고 싶지만, 하드코어에 매료되는 왜 접속이 안 돼? 매료되는 게 장난 아니어가지고, 한번 빠지면 헤어날 수 없죠. 그래서 아예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그냥 지금 현재 계정이나 없어지지 않게 잘 유지할까 해요. 그러면 다음에는 다른 캐릭터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크로맨터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